예, 안녕하세요. 디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ATC 이금, 제가 오랜만이죠. 거의 이제 유튜브 막 시작할 때 이제, 요 ATC 이금 강좌라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어떻게든 이금 강좌 1, 2 시작했는데, 충분히 많은 양의 이거 기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거의 40개가 넘어가니까, 솔직히 40개 이상 그려보는 사람도 없고 ATC 이금 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여분이, 이제, 시험 쳤는데 왜 떨어졌는지 당최 모르겠다고 이제 자기 다시 그린다 보내드렸는데, 원래 ATC는 ATC 1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도를 따로 안 해드려요. 검도 같은 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국가 시험도 아니고 따로 안 해주고, 뭐 검도 같은 거는 이제 정규 강사 학생분들만 이제 인벤트 같은 거 이제 도면 검도 국가 시험 뭐 이제 산업 기사 기사 요것만 해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2급 기출문제를 뭐 안 올린 지 거의 몇 달이 되었고 해서 이제 뭐 검도도 해볼 겸 요거를 제가 한번 이거 이번 3월 달에 이제 저번 주에 친 거죠. 제가 한번 그려보고 뭐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는 김에 뭐 제가 한번 그려보고 ATC가 많은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카페가 여러분 만명 넘고 이제 카페 이제 회원 단계가 열매 1단계 됐어요. 이거 엄청 높은 거예요. 열매 1단계면 또 시험 기간이니까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아요. 이때 기사가 이때 4월 달에 또 시험 있죠. 이때 때문에 사람들은 막 몰렸다가 또 끝나면 또 훅 빠졌다가 또 한 두 달 있다가 또 시험 기간 때는 또 훅 몰렸다가 또 두 달 있다가 또 시험 기간 때는 훅 빠졌다가 애들이 평소에 공부를 안 한다 그 말이지 보면. 우선 이렇게 회원 수가 많고 카페 등급이 올라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자 오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이제 이거 2017년 3월 25일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뭐 도면 필요하신 분들은 ATC 홈피 가셔가지고 이제 또 따라해 보신 분들은 2017년 3월 25일 1항 이제 PDF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안 올릴게요. 여러분들 직접 다운받아서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해볼까요? 우선은 위에 것부터 그릴게요. 저도 ATC고 오랜만에 해가지고 요즘 어셈블리 강사 마무리한다고 지금 바빠가지고 자 요거는 이제 반지름이 80이고 우선 다 그릴게요 여러분. 36짜리 한 개 있네요. 그리고 68짜리 한 개 있고 그리고 80인가요? 82짜리 한 개 있고 옵셋 여기서 74대 있죠. 74대 있고 그리고 옵셋 33대 있고요 여러분. 이 80 지수는 왜 넣는지 모르겠어. 제 80인데 여기서 끌고 올라가면 되겠죠. 뭐 필요 없는 것들은 제가 다 지울게요 우선은. 그리고 이 큰어는 요게만 쓰고 있고요 여러분. 요게만 쓰고 있네요. 얘는 지우고 얘는 여기만 쓰고 있고 얘는 아예 다른 원이죠. 얘는 다른 원이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뭐 정리를 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군요. 저는 XL A 엔터 45 엔터 이렇게 찍으시고 여기서 주의할 점 여러분 밑에는 이게 43도예요. 45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나머지 값들을 구하시면 이 값이 얘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걸로 구하시면 다 떨어져요 시험에서. 이분 저번에 이제 왜 떨어졌는지 PDF 요거 말고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이것 때문에 떨어졌더라고 제가 봤는데. 예, 지금 다시 그린 거는 아마 이걸 수정해서 올려가지고 맞는 것 같던데. 얘는 아니죠. 45도 여기고 얘 43도에 그럼 XLA 엔터 저거는 그러면 47도가 되겠죠. 47도로 해야지 이 밑에 게 45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얘가 43도 아닌가요? 맞죠? 우선 얘부터 해놓고 쭉쭉 그리겠습니다. 쭉쭉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옵셋 30 그리고 옵셋 48 이게 아이고 그리고 옵셋 20이네요 22 예. 그 다음에 쭉 뽑을게요 여러분. 쭉쭉 뽑고 기역자 그리고 45도 선 그리고 여기서 끌고 내려오고 나머지 것들은 자르고 여기서 중심선 그려주고. 요즘에 캐드를 너무 안 해가지고 손속도가 너무 느려졌어요 지금. 뭐 기기 땡기고 있어 손속도가 요즘에. 인벤터랑 이제 영상 편집만 하다 보니까 어셈블리 강좌 한다고. 그 다음에 얘는 68도죠 그래 뭐. 좀 XLA 엔터 68도겠죠 68도.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만. 이렇게 됐죠. 이게 68도겠죠 얘가. 자
그 다음에 offset 나머지는 다 필요없는 건 자르면 되지. offset 23, offset 23. 얘는 여기서 offset 35, 35 이래 되겠군요. 이렇게 얘는 요까지 되어 있죠. 요쪽이 아마 저 위에 이 원크일 겁니다. 요쪽에 이게 이거겠죠. 당연히 이게 서클을 그려야겠죠. 그리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고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선 올리고 그 다음에 얘가 어디까지 갔겠어요? 여기까지 갔겠죠. 우선 선을 다 끌고 내려오면 뭐 보이겠지. 하나 둘 하나 둘 끝인가? 여기 세 개 이렇게 있네. 이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구만. 여기서 여기까지고 됐죠? 이래 되겠죠? 얘는 뭐 이렇게 수직이고 여기 선 한 개 있고 여기 선 한 개 있고 이래 되겠죠? 나머지 여기 이 선들은 다 끌고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 선 한 개 있고 여러분 여기 선 한 개 있죠? 이래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얘랑 얘랑 되겠고 여기는 선이었고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되겠죠? 선 종류는 여러분 제가 안 바꿀게요. 귀찮으니까 여러분들 바꾸세요. 그 다음에 이 간격은 아마 이쪽에 남아있겠죠. 이쪽에서 48, 14네. 그러면 offset 48, 48, 그리고 offset 14. 이렇게 돼 있겠지. 예. 그러면 얘가 선이 얘는 얘랑 얘랑 이렇게 돼 있겠죠. 얘는 자르고, 여기는 안 쓰고 있고. 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offset 82도 있네요. 82. 예. 여기 선이 안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선 다 끌고 내면 되잖아. 몇 개 있냐? 세 개 뿐이었구나.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 되어있고 얘랑 얘랑 되어있고 얘랑 얘랑 되어있고 이건 선이었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쪽은 지우고 지우고 이쪽 지우고 이래 되겠죠. 선 정리가 됐죠. 그 다음 이쪽 이거 이거 여기서 74 이건 어차피 저 똑같지 않나. 74 똑같죠. 왜 치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옵셋 48 그리고 offset 14 해주고 얘는 봅시다. 요양 같은 선이군요. 저기서 XLA 엔터. 어차피 얘는 원통이라서 똑같아요.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똑같으니까 이건 뭐. 그 다음에 여기 선들 끌고 와야겠죠.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선은 치워볼게요 여러분. 얘는 어차피 이거니까 이게 필요 없고 얘가 이제 오겠죠. 얘가 이래 되겠네. 그리고 얘는 보니까 이 높이네요. 얘는 안 쓰고 있고 ATC하면 어차피 그림 맞추기인데 뭐 여기도 안 쓰고 있죠. 이래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선이랑 요게 요쪽이랑 요쪽 여기 끝이죠. 여기 세 개 있네요. 하나 둘 셋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뿐이었구만.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는 여기서 끊겼네.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반대쪽 여기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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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되겠네. 그 다음에 쭉쭉 끌고 내려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 똑같이 맞추면 되지. 아무것도 없잖아. 치우고 봅시다. 예, 좀 헷갈리긴 하는구만. 얘랑 돼있고 얘랑 돼있고 얘랑 돼있네요. 그 다음에 얘랑 돼있고 그 다음에 얘랑 돼있네. 이래 돼있죠. 이 선이었고 이 선은 뭐다냐. 이게 선이 한게 사라졌네. 요 선도 있어야겠죠, 여러분. 요 선은 뽑았네요. 얘랑 돼야 되는군요. 얘랑. 이래야 되죠?
어차피 순서대로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ATC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순서를 정리하는 건데, 뭐 어려워.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겠죠. 끝났네요. 뭐 더 없죠. 아, 여기서 놨구나. 됐죠. 저분이 뭐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시험 칠 때 도면을 들고 온 게 아니라 다시 그리신 거예요. 이제 제가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다시 그린 거예요. 시험 칠 때 제출한 도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봤을 땐 시험 도면은 못 들고 나오죠. 다시 그려본 것 같은데. 자, 뭐 팀은 다 똑같이 넣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거는 선을, 이런 거는 여러분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를 제가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팀은 지울게요. 들어오도록 올려야겠죠. 저쪽이 한 게 틀렸네요. 자, 뭐 나머지 다 맞죠? 다 맞고 요 위에 한 게 틀렸죠. 이거 잘못 따오셨네요. 근데 이 정도면 솔직히 합격이에요. 요거 한 개 틀렸기 때문에 감점 당해봤자 이거 이건 요 정도는 합격이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 이제 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불합격된 거 이제 PDF 이제 ATS 이거 왜 불합격된다고 이제 그걸 내가 봤어요. 봤는데 확대를 해보니까 요쪽 이 선이 틀렸다라고 다 한마디로 요걸 잘못 그리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뭐 밀려하든가 조금 잘못 그려버리면 얘가 틀려버리면 여기 틀려버리죠. 얘 틀려버리죠. 얘 틀려버리죠. 얘 틀려버리죠. 이게 틀려 다 틀렸다고 내가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틀려버리니까 감점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얘만 이렇게 한 개 틀려버렸으면 솔직히 합격이 좋은데 얘 한 개 잘못 그려가지고 틀려가지고 이게 다 틀렸더라고 내가 봤는데 이제 그래서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아까 이제 그 정도 이 정도 완성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다음에 치시면 합격해요. 뭐 도면이 뭐 이제 뭐 아예 못 그린다든가 도면을 뭐 배치를 못한다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배치도 잘했고 깔끔하게 잘했고 뭐 다 달라졌죠. 이렇게 다음에 치시면 이런 거 조금 이제 자세하게 보시고 치시면 충분히 합격할 겁니다. ATC는 빨리 따고 때려치우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ATC에 목숨 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ATC는 그냥 뭐 국가시험 치기 전에 시간 남을 때 그냥 취득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 정도예요. 뭐 이런 것도 요대시면 따보시고 나중에는 무조건 회사 취직하시려면 ATC보다는 국가자격증이나 그러니까 뭐 기능사나 산업기사 기사나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뭐 어셈블리면서 빨리 뭐 이런 것도 모델링 해보고 하시면 되죠. 어셈블리가 여러분 오픈했으니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커리큘럼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작업해야지 여러분. 언제까지 캐드로 선만 찍찍 끌 겁니까? 선만 찍찍. 캐드가 중요하지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왜 떨어졌는지 아시겠죠? 요걸 아마 잘못 그렸을 거예요. 제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여자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드린 거예요. 원래 안 해주는데. 이 사무실에 전화까지 와가지고요. 붙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드렸습니다. 기출 모니터 만들게요. 자, 아시겠죠? 자. 유튜브단에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에서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들이랑 구독들 해주시고 모르는 거는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수고들 했습니다.